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런파이를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걸 공부합니다. 브로드캐스팅. 옛날에는 브로드캐스팅 하면 방송하다라는 뜻이 없었겠죠. 방송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 브로드캐스팅의 뜻이 널리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방송하다, 뭐 그런 뜻이 되었죠. 여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 array가 여기 있죠? 그쵸? 1, 2, 3. 1, 2, 3를 갖다가 array로 이렇게 만들어요, a. 그 다음에 array가 1, 2가 있고, 그걸 또 이렇게 a, b 각각 어사인을 하죠.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더하려고 하면, 이 형상이 맞지를 않아서 더해지질 않겠죠? a 플러스 b. 그래서 형상이 안 맞으면은 어레이의 에디션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 이상한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Operand could not be broadcast together with shape. 여기 앞에 있는 A는 shape이 3이고요. 그 다음에 B는 shape이 2입니다. 2. 그럼 shape이 서로 다르니까 덧셈을 할수 없다. 혹은 broadcast를 할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떤 조건만 맞으면 이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A는 4 by 3죠. 그다음 B는 3잖아요, 3. 근데 이거가 덧셈이 가능해요. A 행렬과 B 벡터, 예, B 벡터 이게 덧셈이 가능해요. 근데 A 플러스 B가 이렇게 가능해요. 어떻게 돼요? B가 이렇게 10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확장합니다. A 플러스 B. 그래서 이 덧셈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거 보고 브로드캐스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 B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X를 우리 한번 이 매트릭스를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죠? A 레인지 배웠죠? np.a 레인지. 지금 12개죠, 엘리멘트가. 그래서 12라고 쓰면 안 되겠죠? 왜안 됩니까? 이건 0부터 11까지 되니까, 우리 1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잖아요. 1부터, 예, 12까지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1부터 12까지 나오겠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reshape 하면 되겠죠? more by more를 4, 3. 예, 4, -1, 뭐, -1, -3. 뭐,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A가 만들어지죠. X죠, 여기서는 X.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만들까? 이거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만들려고 그래, B. 예, 그거는 그냥, 우리가 리스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간단한 거니까. 1, 0, 1, 0, 1. 이렇게 하면 리스트를 array를 만드는, array construct가 여기 있으니까, array를 만들겠죠.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print xy가 되는 겁니다. 예, print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잘못됐네요. print x 해보고 make sure 하기 위해서 print y 해봅니다. 예. 아, 여기 제가 스펠링은 잘못했네요. reshape. 그럼 여기 x가 있고요. y가 101이죠. 그런데 101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각 엘리멘트마다 101을 더해 주는 겁니다. 각 로우마다. 그래서 답이 나오고요. 이런 걸 보고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또한몇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브로드캐스팅이 가능해요. 0, 1, 2가 있고 여기 플러스 5 있잖아요. 5를 각 엘리멘트마다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 6, 7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브로드캐스팅이에요. 그러면 0, 1, 2를 만들어야겠죠? np.arrange로 하면 0, 1, 2니까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플러스는 뭐예요? 5니까 그냥 5 하면 되겠죠? 5. 그리고 x를 프린트해 봅시다. 5, 6, 7 답이 나왔죠? 그 다음에 example 3. 1로 다 구성된 매트릭스를 만들고 싶어요. np 기억나세요? 1스라는 거 있었죠? 3x3죠. 3x3.
once 3 by 3고 그 다음에 뭐죠? 0, 1, 2니까 np dot a range 3 하면은 0, 1, 2가 나오겠네요. 그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답이 나왔죠. 이 브로드캐스팅이 돼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0, 1, 2에다가 111을 더해서 123, 123, 123이 나온 거죠. 한 가지 또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0, 1, 2가 있고 여기는 0, 1, 2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100 이렇게 세로로 돼 있고 이건 가로로 돼 있죠. 3 by 1이고 이거는 1 by 3예요. 이걸 갖다가 3 by 3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뒤에 거를 로우를 세 개를 만들게 하고 뒤에 거는 앞에 걸로 하여금 요거를 세 개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쌍방향으로. 그래서 양방향 브로드캐스팅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양방향 브로드캐스팅.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0, 1, 2, 0, 1, 2로 만들어야죠. A range, A range, A range. 우리 전에 공부했죠. 이렇게 세로로 하려면은 벡터가 필요하다고, 2 디멘전이 필요하다고. 그때 리쉐입을 해야죠. 3, 1, 3 by 1으로. 그렇지만 이제 1 디멘전을 이렇게 가로로 돼 있을 때는 그냥 1 디멘전을 그냥 쓰면 되죠. NP range 0, 1, 2니까 3까지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답이, 내가 또뭐 스펠링을 잘못했나 봅니다. A range 나왔죠? 브로드캐스팅에 대한 개념은 잡은 것 같아요. 그 다음 example 5, 3D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3D는 3차원 배열이 있고요. 여기 2차원 배열이 있습니다. 요거를 더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 2차원 배열이 3차원 배열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 배열 플러스 3차원 배열. 그러니까 요 2차원 배열 앞에 있는 요 2차원 배열이 반복되는 거죠. 반복돼 있는 걸로 가정하고 이 3차원 배열 플러스 3차원 배열로 해서 3차원 배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겠죠? NP dot A range. 3차원은 어떻게 합니까? 저기 몇 개가 있는 거예요? 0부터 23까지니까 24개네요. 그죠? 그 다음에 reshape. reshape이 어떻게 합니까? 1차원은 4. axis 0는 4. 그 다음에 2 by 3. 이렇게 되죠. 플러스.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은 금방 우리 할수 있죠. np dot a range. 몇개 있죠? 하나, 6개 있죠, 6개. 그죠? 6개. dot reshape. reshape. 2 by 3죠. 2 by 3. 다 0부터 시작하니까, 그냥 여기 24, 여기 6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더해지면, 이게 덧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요 shape이 뭐예요? 3차원이죠? 그리고 요 2 by 3가 여기 하나 있죠? 2 by 3가 몇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러니까 2 by 3가 4개 있는 그러한 3차원의 배열이 나왔습니다. 배열의 축 다르기. 여기 축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축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합니다. 여긴 axis 0 축이고요. 이렇게 1차원일 때 2차원으로 되면 위에서 아래로, 탑에서 바텀으로, 요게 엑시스 0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엑시스 1입니다. 3차원일 경우에는 먼저 이게 2 by 3, 이 엑시스 1, 2, 1, 2가 정해지고요. 요게 엑시스 4, 아니 엑시스 0, 여기 4, 여기 뎁스가 있잖아요. 여기가 엑시스 0입니다. X0.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놓여있든지 간에 여기 있는 거가 X1, 2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림은 뭐 이렇게 돌려놓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2 by 3, 여기가 x 1, 2다. x 0는 여기다. 요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 여기에 맞춰서 이거를 해석해야 됩니다. 쉐입에 맞춰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쉐입이 중요한 거죠. 쉐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림을 어떻게 그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기 2x3, 지금 2차원의 array를 만든 것 같아요. 요거를 만든 것 같아요. 0부터 5까지. 그죠?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2차원의 배열에 저기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는 example 1. 배열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이거 합을 구하래요. 쉽죠? 합 구하면 되죠. 뭐 NP-SUM A 하면은 합이 나오는 거예요. 쉬운 예제가 있네요. 15. 여기 7, 10, 15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까다롭습니다. 잘 보세요. 배열 A에서 각 축의 합을 구하십시오. 배열 A에서 각 축의 합. 지금 요게 배열입니다. 요게 배열인데요. 여기서 축 0의 합을 구하래요. 축 0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잘 기억하세요. 축 0는 위에서 아래로. 여기요. x 0 위에서 아래로. 예,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요 썸은 뭐가 되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합을 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3, 5, 7이 되겠죠. 근데 axis 1 하면은 이 축은 이렇게 가죠. 가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예, 그러니까는 합은 어떻게 돼요? 3, 12가 되겠네요. 위에 3, 12. 여러분도 그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형상도 잘 생각해 둬야 됩니다. 여기 sum, print a 또 sum을 구합니다. x0의 sum. 그 위에서 아래죠. x0는 형상이 3 칸마가 되겠나요? 3 칸마가. 3, 5, 7. 이렇게 더했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했어요. 요거가 까다로워요. x1일 때 여기 보겠습니다. x1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3하고 예, 12가 나와야죠. 3하고 12. 여기는, 죄송합니다. 여기는 sum이 아니라 max입니다. max. 예, max. max. 그러니까, max, axis 1에서 max. 그러니까, 요렇게 갈때 max. 그러니까 2하고 5가 max겠죠.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점점 복잡해집니다. 3차원 배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3차원 배열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이 여러 개 있는 거가 3차원 배열이에요. 여기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4 by 2라고 정의했어요. 쉐입이 중요합니다. 3차원 배열은 2차원 배열이 여러 개 있는 거. 여기는 3개 있습니다. 4개 있을 수도 있고요. 2개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대신 가로가 3개 쳐져 있어야지 앞에. 근데 여기서는 3개가 있는 겁니다. 3개, 3개. 그래서 3차원 배열은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2차원 배열을 3번 반복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하면은 약간 이제 덜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건 프린트 쉐입 하려 합니다. 우선 이걸 만들어 보죠. 3차원 배열을. 그거 만드는 것부터 해야죠. MPA range. 그러니까 여기 몇 개가 있어요. 0부터 23까지 생긴 24라고 하면 되겠죠. reshape. 2차원 배열이 몇개 있어요? 3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원 배열은 뭐예요? 4, 2죠. 요거를 기억하면 돼요. 4, 2가 3개 있다. 여기가 axis 0고요. 여기 axis 1, 여기 axis 2입니다.
그래서 shape을 프린트해 봅니다. 3, 4, 2. 예. 그 다음에 이제 약간씩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NP sum. A를 sum을 하는데 x에서 0로 sum을 하래요. x에서 0. 예, 축 0는 어디입니까? 축 0. 예, 축 0는 여기죠. 요 3이 축 0죠. 3. 그 여기서 예, 축 0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4e입니다. 4 by 2. 여기는 아니죠. 여기 있는 3. 맨 쉐입의 맨 앞에 있는 거. 요거가 예, 축 0입니다. 여기가 축 0. 그러니까 축 제로의 썸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축 제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바라보면 돼요. 축의 방향으로 바라보는 형상으로 썸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썸의 답의 형상은 뭐가 나올까요? 앞에서 저 뒤로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이게 축 제로죠. 여기서부터 일로 가는 게축 제로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일로 바라보면 형상이 뭐예요? 4 by 2가 형상이겠죠. 그럼 답은 4 by 2로 나와야 돼요. 처음에 배울 때 상당히 이게 헷갈립니다.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제가 고생하면서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썸을 구하래요. 여기서 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x가 이렇게 나가죠. x에서 x0는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볼 때의 썸. 그러니까 여기 7의 썸, 7이 포함된 썸은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노란 거. 5가 있는데 썸은 5, 13, 21 이렇게 더하면 되죠. 3 있는 거는 3, 11, 19 더하면 되고 1, 9, 17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0, 8, 16. 그러니까 맨 처음엔 24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모양의 썸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답이 코딩은 다돼 있네요. 이제 답을 내보면 여기 나왔죠. 맨 왼쪽 위에는 24라고 나왔습니다. 24, 0, 8, 16. 그다음에 그 옆에는 0, 9, 17. 그러니까 27.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22, 45가 나오겠죠. 45. 예.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거를 계산하기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부딪히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그 엑시스가 어딘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엑시스 1이라고 그랬잖아요. 엑시스 1. 여기서 미니멈을 구하래요. 엑시스 1의 미니멈. 엑시스 1은 어디입니까? 여기 3, 4, 2죠. 3, 4, 2. 4는 이거죠? 여기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엑시스 1이에요.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볼때 형상은 뭐가 나옵니까? 형상은 위에서 아래로 볼때 3 by 2가 나오겠죠? 예. 위에서 아래로 볼때 미니멈. 어디 있는 숫자들입니까? 미니멈이. 예, 위에, 맨 위에 있는 것들이 미니멈이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게 답인데요. 실행해 보면, 3 by 2. 그러니까 맨 위에서 3 by 2. 맨 위에서 보니까 0.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작은 거죠. 8, 16. 그 다음에 19, 17. 예, 요게 제일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요게 미니멈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NP max, axis 2. 요번에는 axis 2의 맥시멈을 구하래요. axis 2 어딥니까? 여기죠. axis 2. axis 2는 요거죠, 여기. 축 2는 여기입니다. 예, 2니까, 예, 두 개가 보여야 됩니다. 두 개. X2. 예, X2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여기가 두 개잖아요. 두 개. 예, 거기서 바라볼 때에, 예, 형상은 뭐예요? 여기 어떤 형상이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값은 무엇입니까? 형상을 알면은 값은 금방 나오는 거죠. 거기서 맥시멈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X2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바라볼 때의 형상. 예. 여기가 3개고 이쪽으로는 4개 있죠. 3x4가 됩니다. 3x4.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그렇게 나오죠. 3x4.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예, 3x4로 나오고 맥스니까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볼 때 맥시멈은 다 여기 있겠죠. 여기. 요 끝에 여기가 다 맥시멈일 겁니다. 그렇죠? 요 앞에 있는 것보다 요 뒤에 있는 게다 맥시멈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맥시멈 값이 여기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축을 잘볼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감이 잡혀요. 이 축을 이용한 계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계학습에서.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 2차원 배열의 이미지 다루기. 그러니까는, 여기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지금 쭉 다뤘잖아요. 여기서, 이 2차원 배열을, 이제, 이렇게 픽셀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간단하죠? 여기 조금 아까 우리 많이 한거 있잖아요. NPA range reshape 16 by 16. 그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256. 를 갖다가 16 by 16으로 이제 어레이를 만든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0는 까맣게, 그리고 255는 하얗게. 그렇게 그린 게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0, 1, 2, 3, 4 이렇게 쭉 나가겠죠. 그래서 요 끝에는 픽셀의 값. 요거 하나는 뭐 여기는 위치는 0,0죠. 여기 직접 여기 만들었습니다. 여기 만들었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해보죠. NP A range 256 dot reshape 16 by 마이너스 1. 뭐 16 by 16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거죠. 간단하죠? 여기 그림 그릴 때는 항상 import matplotlib, matplotlib이라고 부릅니다. pyplot as plt. 그래서 이걸 import하고 이 array를 주면 그리고 이 function 하나면은 됩니다. 가끔가다 여기 이제 plt.show 뭐 이런 것도 function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생략해도 이제 끝나는 거니까 셀이 끝날 때 이렇게 바로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없어도.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낸 거는요. 이거 다 제가 만든 문제인데, 예. 주어진 이미지, 지금 금방 우리가 여기 디스플레이, 이 이미지에서 맨 위쪽 두 행과, 두 행. 여기죠. 요두 줄. 위에 두 줄과 아래쪽 두 행. 요 밑에 두 줄을 찾아내래요. 출력하래요. 답을 여기 제가 써놨네. 이거 써놓으면 안 되는데. 다른 답은, 여긴 답은 변했네. 땡큐. 처음에 두 줄, 요두 줄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미지에서 슬라이싱 하는 거죠. 예, 여기 슬라이싱 하는 거죠. 보통 이미지는 XY, 두 코디넷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 거, XY에서 Y를 생략하고, 요거는 로우만 얘기한 거죠. 컬럼을 생략하고, 로우. 그래서 처음부터 두 줄. 요게 그런 뜻이죠. 처음부터 두 줄. 요거는 뭐예요? 마지막에서 밑에서 두 줄. 마이너스 2니까. 그죠? 그럼 내가 이 줄을, 여기 두 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여기 두 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면 프린트. 그러면 왼쪽 컬럼을 찾으려니까 로우는 다 포함을 해야죠. 컬럼은 앞에서부터 두 번째 것까지.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그죠? 0부터 2까지 하는데 0는 생략할 수 있죠? 왜? 로우는 다. 요거는 위두 줄, 아래 두 줄, 그리고 요거는 왼쪽에 두 줄, 그다음에 오른쪽에 두 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린트, 이미지.
오른쪽에 두 줄이니까 로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하고요. 오른쪽에서 두 줄, 끝에서부터 두 줄. 그러니까는 끝에서부터 하나, 두개 와야죠. 마이너스 투서부터 끝까지. 생략하면 되죠. 끝까지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해볼까요? 됐죠? 여기 마이너스 01, 16, 17 나왔죠? 여기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두 줄은 끝에 14, 15, 그 다음 맨 밑에 24, 255 맞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뭔가요? Example 2. 왼쪽 위에 코너, 오른쪽 아래에 코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제는. 제가 숫자로 이렇게 또 이렇게 예시까지 해줬네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봤습니다. 맨 왼쪽 시작 부분, 맨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슬라이싱 한 겁니다. 그죠? 요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숙제로 해야 되는데. 이미지. 맨 앞에부터 네 번째까지 하면 되겠죠? 0, 그럼 0, 1, 2, 3가 나오겠죠? 컬럼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네 번째까지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이 구석은, 그럼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로우는 어떻게 됩니까? 로우도 마이너스 4 하고, 컬럼도 뒤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 와서 끝까지. 그쵸? 마이너스 4까지 와서 끝까지 가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볼까요? 숫자를. 0, 1, 2, 3. 됐죠? 16, 32, 48 맞고요. 요것도 끝에 숫자가 다 맞았죠? 255 나왔죠? 근데 그림은 똑같아. 플라팅이 뭐 잘못됐나요? 여기 A, B고요. 그래서 슬라이싱 했어요. 숫자로 보니까 맞았어요. 맞았어요, 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렸어요, A, B를. 근데 결과는 똑같아. 이상하죠? 예. 요게, 저도 처음에 이렇게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분명히 맞았는데, 그림은 달라. 아, 그림은 똑같아. 숫자는 다 다른데요. 이 IM Show라는 이 펑션에서 자동적으로 이 컨트라스트를 조정을 합니다. 스케일링을 해요. 스케일링을 해서 가장 어둡게, 가장 밝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1이 있잖아요. 이걸 가장 밝게 보여주고, 여기 0가 있잖아요. 가장 어둡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도 204가 가장 어두우니까, 요 안에 내에서 가장 어둡게 보여주고, 255를 가장 밝게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걸 리셋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Bmin, Bmax라는 값을 여기다가 주어줘야 돼요. 그러면 조정이 됩니다. 제가 요거 코멘트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Bmin equals 0, 가장 작은 값. Bmax 가장 큰 값, 255. 보통 다 그렇죠. 8비트일 경우 요거를 집어넣어 줘야 지금 있는 그대로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답입니다. 답. 요거를 때때로는 요 bmin, bmax를 셋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안에 0부터 255까지 있다 그러면 조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 값이 몰려 있는데 그걸 그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셋업을 해야 합니다. 난수 배열 생성. 난수로 이루어진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죠. rand, int. 그다음에 이건 로우부터 하이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값으로 인티저로 이렇게 해 주고요. normal distribution에서 이렇게 값을 내 주는 것 같아요. 평균값하고 스케일.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표준 편차, 요 스케일은 표준 편차를 얘기합니다. 요 락은 에버리지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랜덤 이렇게 숫자 0부터 1 사이에. 그다음에 랜드에는 우리 했었죠. 정규분포. 평균은 0고 표준편차 1인. 그 정규분포를 이렇게 샘플링을 해주죠.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사이에서 이런 랜덤한 숫자들을 인티저로 배열을 만들어줘요. 여기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고요. 3x4로 해도 되고, 5x4로 해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민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하고 또 여기 사이즈를 넣어주면 됩니다. 요 사이즈라는 요 말은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잘 기억하기 위해서 사이즈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습니다. 아니, named parameter죠. 그러니까 보기 좋게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normal distribution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normal distribution이 대충 나오죠. 만개 여기 이제 한 건데요. 그 다음 또 random 여기도 나오고요. 이건 랜덤하고 해서 이제 같은 레귤러 분포로 같은 확률로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하는 겁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난수를 자주 우리가 발생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계학습 보다 보면 이니셜라이제이션 할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똑같은 난수를 계속 발생하고 싶어요. 난수긴 난수인데 다음에 실행할 때도 똑같은 난수가 나오도록. 물론 한번 하고 한번 난수가 나오고 그 다음 난수가 계속 나오죠. 이 난수의 시퀀스가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런 걸 원할까요? 가끔가다 디버깅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컨시스턴시가 얼마나 되는지 자기가 파라미터를 뭐 조정했는데 이 값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난수를 고정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시드라는 거거든요. NP random seed. 그러니까 시드를 100 해놓고 이거를 랜덤 넘버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돌리더라도 시퀀스가 똑같아요. 똑같은 랜덤 넘버가 랜덤하게 나와요. 말이 이상하죠? 랜덤 시퀀스가 똑같다는 거죠. 그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랜덤 시드가 꼭 이렇게 필요합니다.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도요. 여기 이제 이렇게 값이 쭉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랜덤 시드를 100으로 잡아놓고 다시 실행하면 위에 값들이 반복됩니다. 여기 보면은 0.543 이렇게 나왔죠. 0.543 이렇게 나왔죠. 여기 222 나왔죠. 여기 만약에 딴 걸로 바꿔주면 다른 값이 나오거든요. 10을 넣으면 전혀 다른 값이 나와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발하다 보면 저장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자료들을요. 그럴 때 이거를 쓰면 됩니다. %% write file 하고요. 그다음에 파일 이름을 이렇게 주면 됩니다. 요 %%는 셀 매직이 되는 건데 맨 윗줄에 써야 된다고 그랬죠? 맨 윗줄에 쓰면 이런 파일들을 생성합니다. 요 데이터 파일을 그대로 이제 요 파일 이름으로 저장해 줍니다. 그러면 저장한 거를 다시 읽어올 수 있어야 되겠죠? 요 밑에 거는 지금 여기 저장해 보죠. 저장해 보고요. Overriding 여기 조이 XOR TXT. 그 다음에 그거를 읽어볼 수 있어요. bang, 느낌표 cat, 그 파일 이름을 주면 그 파일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왔죠? 자료, 요건 이제 디스플레이만 해준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코드 안에 읽어올 수 있어요. 요 밑에 자료 읽기 보면은, 여기 numpy, load text. 이 텍스트 파일을 읽어오는 펑션 이름이에요. load text. 그리고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주면 됩니다. 인티저 타입으로 읽어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해보면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위에 읽은 XOR 데이터 입력 X와 출력 Y를 실행을
형상으로 슬라이싱 해보십시오. 이렇게. 아, 이거 XY를 슬라이싱 하래요. 이거 이제, 여러분 이제 쉽죠? 이렇게. 이게 4x3, 4x1. 그러니까 이 앞에 세 컬럼하고 뒤에 한 컬럼을 슬라이싱 해래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컬럼으로. 여기 컬럼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XY.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어사인먼트를 두 개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그쵸? 신기하죠? 그래서 X를 구합니다. 데이터에 X를 구하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컬럼 세 개. 앞에 있는 로우는 다 추출하는 거. 그 다음에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요? 0, 1, 2, 3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가 0, 1, 2까지니까 3까지 해야 이제 다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컬럼을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데이터, 맨 마지막 컬럼이니까 로우는 다 포함되고 마지막 컬럼은 마이너스 1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될것 같아요. 뭐가 안 될까요?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여기도 틀렸죠. 그러니까는 맨 앞에부터 세 번째까지예요. 맨 앞에부터 여기까지. 근데 우선 거기까지만 하죠. 앞에 것만. 맨 앞에부터 세 번째 컬럼까지. 이렇게 나왔죠. Y가 틀렸죠. 이 컬럼으로 나오게 하려고 그래요. 컬럼으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레인지를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 그리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맨 마지막 컬럼 3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컬럼이니까 마이너스 1서부터 끝까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나 이렇게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반도대